네, GTX가 몰고 온 천태만상 취재한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앞서 내용에도 나왔지만 GTX 때문에 20년 넘은 아파트 이름까지 바꾸고 있네요. 취재를 다녀온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네, 취재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찾았을 때가 때마침 인근 초등학교 학교 시간과 맞물렸었는데요. 네. 이 촬영하는 카메라를 보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 주변으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이 네. 그중 한 친구가 이 우리 아파트 많이 올라서 찍으러 온거 아니야? 하고 옆 친구에게 말하는 걸좀 들었는데 이 네. 뭔가 좀 놀랍기도 하고 좀 한편으론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건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GTX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원래 평촌은 일기 신도시에다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전통적으로 받아온 곳인데요. 이 평촌을 떼고 인덕원을 붙였다는 건 그만큼 서울 접근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네, 초등학생들도 집값 이야기를 하네요. 네, 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네.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데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나름대로 절차가 좀 있습니다. 네. 우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서 이 집회를 통해 결의하거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만약 단지 내 소유자 비율이 적고 세입자 가구가 많다면 동의가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아파트 이름을 바꾸면서 또 주변 아파트와 혼동을 줘서 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변리사를 선임해서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이 단지명이 적힌 정문 출입구를 교체하거나 외벽 도색을 새로 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수막을 둘러싼 이야기를 좀 해보죠. GTX D 노선을 두고 이른바 김부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네, 제가 다녀왔던 장기역 사거리가 D노선이 시작되는 네. 지점입니다. 이 미관상 현수막을 좀 제거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런 일은 시청이 참 발빠르게 처리한다는 좀 조롱 섞인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D노선을 부천까지 연결하고 B노선을 활용해 추후 용산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협의라 하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삽도 뜨지 않은 B노선을 봤을 때 이 서울 도심 직결은 불투명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발표 후에도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장 먼저 정부 공개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그거를 저번에 시도는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정부 공개 청구를 해서 왜 우리가 GTX D가 탈락을 했는지 5호선이 탈락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네, 일단 GTX 밑그림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네, 경기 외곽은 노선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추가 정차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A노선 연장을 두고 최근 경기 여주시가 TF팀을 꾸려 운영하겠다 밝혔고 여주뿐 아니라 인근 광주와 이천, 또 강원도 원주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C노선의 경우 시흥시가 오이도역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화성시도 병점역까지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나온 안산도 추가 정차가 일단 무산됐지만 끝까지 유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D노선 유치에 실패한 하남과 서울 강동구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큰 선거가 맞물려 GTX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른바 GTX 프리미엄을 놓고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유민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